현재 쇼핑 리스트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쇼핑 에디터가 있고 여기 밑에 부분 쇼핑 미드 에디터 밑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매할 목록들, 품목들의 목록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5개, 밀가루 한 포대, 라면 10개 이렇게 품목의 이름과 그리고 수량 이렇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쭉 나열되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가 이전에 리사이퍼에서는 뭘 만들었었나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쇼핑 리스트에서는 이 데이터를 담을 하나의 모델, 리사이퍼에서도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었죠, 그죠? 짜장면과 밀가루 반죽 면을 뽑아 그리고 사진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쇼핑 리스트도 동일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리사이퍼에서는 이름과 디스크립션과 이미지 패스가 들어갔는데 쇼핑리스트에서는 그냥 이름과 수량 두 가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한 5개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넣어서 한번 쭉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핑 리스트 디렉토리에 파일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름은 ingredient로 하겠습니다. ingredient model ts 모델 파일이죠, 그죠? 그래서 export에서 class ingredient 그죠? gradient 그리고 name은 string이고 그리고 quantity로 할까요? quantity는 number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쇼핑 리스트 컴포넌트에 들어와서 이제 ingredient라고 하는 property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는 type이 ingredient입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되어야 되겠죠? 리스트 그런 다음에 그냥 초기화를 바로 시켜주겠습니다. new 해서 ingredient 그죠? ingredient argument로 string이니까 처음에 들어갈 게 밀가루. 밀가루가 뭐죠? 영어로 모르겠다. 한국어로 밀가루. 그리고 양은 파이버. 그죠?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요렇게 지금 빨간 줄이 있던 것은 제로 아규먼트인데 왜 두 개가 들어왔느냐 이 말이잖아요. 컨스트럭트를 우리가 안 만들어 줬네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네. 인터페이스 만들듯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했겠네요. 컨스트럭트 여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아규먼트로 그냥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또 뒷부분은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바꿔주고 둘 다 다른 사람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이건 역시도 퍼블릭 됐습니다. 됐나요? 쇼핑리스트 돌아보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래서 요 녀석을 하나 한 세 개쯤 만들까요? 밀가루하고 짜장 소스 한 10개 하고 양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양파가 세 개 너무 작나? 5개? 오케이 그대로. 그리고 단무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단무지보다는 짜장면에 또 뭐가 들어가죠? 돼지고기 들어가죠. 돼지고기 뭐 그냥 오랍시다.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HTML 파일에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 과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작성해둔 ingredient를 쇼핑 에디터 하단에 표시되도록 HTML 파일을 수정해 보십시오. 쇼핑 리스트 HTML 파일을 열고 여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met label list 아이템인데 이 부분만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여기서 들어갈 게 우리가 쓰던 거 a ng 4 이거죠. 그래서 아이템 그리고 리스트 대신에 ingredient 들어가면 되겠죠. ingredient 들어가고 다음에 아이템 여기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뭘 넣어주면 되나요? 아이템.name 그리고 콜론하고 아이템.quantity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quantity 30.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쇼핑리스트, 밀가루, 짜장소스, 양파, 돼지고기. 이제 클릭하면은 또 거기에 연결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쇼핑 에디트 이 부분을 불러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